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구독돌이에요, 여러분들. 예, 오늘은 그 울산하고 양산하고 경계되어 있는 부분 쪽에 토지를 안내하게 와 있어요. 예, 여기는 일반 조그마한 공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교통편의가 좋기 때문에 이 땅평수도 괜찮고 물류창고 혹시 원하시는 분들 괜찮겠습니다. 여기서 통도사 IC 타기도 좋고, 예, 울산 쪽으로 나가기도 좋고, 예, 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 활용하셔갖고 물류창고 생각하시는 분들 강추 드리는 토지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영상 처음 보셨다 여러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요, 좋아요는 한 번만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는 한 번만. 예, 그럼 매물이 궁금하시면은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나오시죠? 꼭 매물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전화 주셔갖고 아 저는 몇 번 매물 받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매물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꼭 전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주변 풍경을 한번 둘러보시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지목답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면적은 1001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국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국어가 있는데 이 부분 복귀한다면 이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로를 잘 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져요. 여기서 울산으로 가도 되고 양산으로 내려가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길이 오고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도 길이 내려갑니다. 삼거리 코너쯤에 있는데 이쪽에서는 통도사 IC가 위치가 가깝고 통도사도 위치가 가까워요. 여기서 울산으로 간다면은 문수 IC에서도 또 차량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랑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교통 편의가 좋기 때문에 예, 물류창고나 예,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공장을 하셔가지고 예, 납품을 전국으로 가야 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예를 들어 보면 저쪽에 공장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저 공장에서 이제 납품 나가고 하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뭐 양산 이쪽으로 다 빠질 수 있으니까 예, 저렇게 공장을 하시는 분이 여기도 있고 저 앞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 편은 마을이고 예, 여기는 공장이 몇 개가 있는 중앙에 위치한 곳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현장에 오셨었을 때는요 예, 요 부분 복개해갖고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여기 지금 현재는 로타리를 다 쳐놨기 때문에 유일하게 다른 색보다는 황토색으로 표시가 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라인으로 밑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간의 수공업 하는 업체들이 진짜로 많아요. 왜?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자면은, 예, 여기는
교통편의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류 이동할 때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게 물류 창고를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몇 개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울산으로 넘어가서 문수 IC 탈 수 있고, 자,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간다면 통도사 IC에서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2차선 도로 물고 있죠. 자, 이 부분 어차피 국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용받아갖고 복귀하시면은 당연히 차량 진입 가능하다라는 거 맹지 아닙니다. 땅은 요렇게 벌어집니다. 요렇게 벌어져갖고 이 땅 말고 요 뒤쪽으로 해갖고 쭉 연결이 되는데 저쪽에 공장 보이는 앞쪽으로 해서 천이 흘러내려갑니다. 예, 천이 쭉 흘러내려가고 천이 붙어 있다라는 거. 예, 요렇게 뒤쪽으로 넓어요. 여러분들 복주머니처럼 넓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복주머니 입구 쪽이다 라고 보시면 요렇게 쭉 들어가서 안쪽에다가 공장을 해 놓으시고 앞쪽에 주차 공간 활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따로 이동을 하지 않고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위성 사진으로 봐서 땅이 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은 다 푸르른데 야만 황토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로타리를 쳐서 땅 경계 정확하게 표시가 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더욱더 자세하게 현장에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부동산 TV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멤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